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전 당원 투표로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당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기만으로밖에 비춰지질 않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독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사실상 당원 투표라지만 형식적으로 당원 동의라는 명분을 만들어 비례연합정당 만들려는 수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모집하고 심사까지 한 후에 후보자 압축쇼는 왜한 것입니까? 어제까지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비례대표 후보자 영상은 삭제됐는지 보이질 않고요. 홈페이지에만 후보자 영상 링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민주당 이름에 비례대표를 하겠다는 후보들을 이해찬 대표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비례대표 선발 과정을 진행하면서 스텝을 꼬여놓고는 이제는 후보자들의 인권까지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추린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만일 비례연합정당 후보자로 배치된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선관위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4 플러스 1 밀실 야합에 의해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은 친여 정당의 안정적인 과반수 확보와 민주당 이중대인 정의당의 교섭단체 만들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역사는 친여 세력의 비례연합 정당을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4 플러스 1 불법 야합 세력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의 말로라고 말입니다.